설거지를 하고 밥을 먹어야 돼서 설거지를 해볼게요. 이게 제 식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 이렇게 한 끼를 밥 100g 하고, 밥, 야채, 고기 100g, 아보카도 반쪽 이렇게 먹습니다. 배꽁치 햇빛 맞으면서 졸고 있었어요. 오늘 왜 이렇게 못생겼니? 응? 원래 잘생겼는데 오늘 왜 이렇게 못생겼어, 꽁치야? 잠시만. 뭐야? 뭐 튀겼어, 잠깐만. 고기 구울 때. 아, 밥알 떨어뜨렸어. 진짜 소고기에다가는 와사비가 진짜 질린 것 같아. 양배추는 다 남겼어. 양배추가 싫어? 이 각도로 제가 제 책상을 보여드린 거는 처음이네요. 작업할 때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계판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떻게 편집할지에 대한 콘티? 지금 한 제주도 편을 네, 편집 중이고요. 항상 저는 일상이 뭐 편집 뭐이기 때문에 네, 별거 없어요. 뭐, 일 가는 날은 일 가고, 뭐, 편집, 일, 운동, 공부, 이렇게만 일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운동 전, 어깨 보세요. 어깨. 운동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약간 청록빛이 돌아요, 머리가. 일단 보이시나요? 머리가 약간 청록빛이 돌아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머리도 되게 많이 기르고 그리고 뭐 촬영이 있을 때마다 약간 검정색으로 덮고 막 청록색으로 덮고 이러다 보니까 탈색은 안 해봤지만 이렇게 머리가 아주 이렇게 덜러상해 있어요. 아, 진짜 개 아프네. 진짜 아파. 그래서 이렇게 테라피션에서 헤어 제품이 협찬이 와서 냉큼 받아버렸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를 보내주셨는데요. 데미지 리케어. 세라존 샴푸, 논워시 실크 프로틴 밤, 그리고 여기는 데미지 리페어, 세라존 트리트먼트 팩. 이렇게 있는데, 일단 지금 극선 상무이기 때문에 이거. 테라피션 데미지 세라존 샴푸 이걸 써보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 이거. 데미지 리페어 세라존 트리트먼트 팩. 이렇게 써볼게요. 오, 와우, 이쁘다. 한번 털어볼게요. 이건 이렇게 짤수 있게 돼 있네요. 얘도 한번 궁금하니까 터볼게요. 논워시 실크 프로틴 밤.
얘도 이렇게 돼 있어. 어, 냄새가 되게 좋아. 어, 진짜 냄새 좋다. 좀 팁을 드리자면 트리트먼트나 컨디셔너를 바르고 바로 헹구는 거는 아무런 거의 효과가 없대요. 이렇게 따뜻한 물로 충분히 적셔주시고 그 다음에 바르고 몇 분 정도 기다리고 나서 헹구는 게 되게 좋다고 합니다. 저는 한번 써볼게요. 되게 꾸덕꾸덕합니다. 아, 다리 아파. 하체 약이네. 어깨를 하는 게 아니었어. 하체를 써야 돼. 냄새 되게 좋다. 딱 그 꽃향기. 이렇게 린스를 바르고 안 헹구고 수건 감싸고 몇 분 기다린 후에 다시 해볼 건데 이때 팁도 알려드릴게요. 15 minutes later. 입술도 다 터졌다. 방금 샴푸한 세라중 샴푸는 24가지 식물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두피의 보습부터 뿌리 볼륨까지 케어를 해줍니다. 이게 탈모랑 극성상모 같이 케어해주는데 이 정도면 개꿀 아닌가요? 어, 냄새가 되게 좋아.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돼? 딱 장미꽃 향 이런 거 이런 느낌이네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너의 샴푸 향이 느껴질 그런 느낌의 샴푸입니다. 좀 욕심이 나니까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촬영을 갔다 와서 이렇게 머리가 초록빛 좀 극손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두 개만 이렇게 써보려고 했는데 노너시 실크 프로틴 밤도 한번 발라볼게요. 짜잔. 원래 머리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지금 머리가 그냥 부들부들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짧자면 짧고 길자면 긴 저의 집콕 하루가 끝났습니다. 브이로그를 자주자주 올려달라는 말씀들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브이로그도 좀 자주자주 올려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글거려.